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또 기토부터 계수까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은 이번 3월 7일부터 전주에 이어서 갑목이라고 하는 정관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좀 버거울 정도로 바빠지고 일복에 굉장히 둘러싸여 있는 주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3월 7일 월요일 기미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의 비견, 그리고 지지에서도 비견이 들어온 날입니다. 또한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인 날이기도 해요. 이 미라는 환경지 자체가 기토에게는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입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단점이 크게 보일 수가 있고, 관대지 환경답게 생각 없이 상대방에게 말을 내뱉는다거나, 또는 신중하지 못해서 평상시에 잘 하지 않았던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경신일인 3월 8일 화요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지지에 상관이 들어와 있고 기토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인 날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변에 입소문을 타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자, 특히 매출에 집중하시고 있는 상황인 분들께는 유리한 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 수요일 보겠습니다. 신유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지지에 들어와 있고 또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인 날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가장 바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신 기토분들, 일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일적인 기회가 자주자주 들어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요일 3월 10일 임술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인 날입니다. 우선 화와 토에 또 입고지가 되는 상황인데 기토 입장에서는 인성에 해당하는 기운도 여기서 입고가 되는 날짜예요. 그렇다면 계획을 했던 일들,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짜놓았던 이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고 또 실행이 되게 되는 아주 소중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밀어붙이는 대로 거의 구체화되고 현실화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획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제 3월 11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현재 계묘월을 달리고 있죠. 예, 묘월로 3월 5일부터 바뀐 상황이고, 그래서 금요일은 천간에는 계해일이라서 편재가,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왔고 또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인 날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갑목과 임수가 같이 재와 관의 형태로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기토가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재간이 같이 놓인 환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쁜 소식으로 해석을 한 셈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기토 입장에서는 쓸모가 많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기토가 필요로 하다는 요청을 많이 듣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 3월 12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갑자일이죠. 천간에 정관이 그리고 지지에서 편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또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인 날이 되겠죠. 그러면 천간 정관의 영향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조직으로 이 기토가 가려고 또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 눈을 돌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조직으로.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이력서를 보시게 된다거나 이력서를 쓰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력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으로 내가 관심을 갖게 된다거나 이런 흐름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요일 마지막 날이죠. 을축일은 천간에는 편관이,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잘 하지 못할 수 있고 소심해질 수가 있는데 이 원인은 바로 축이라고 하는 이날 환경에 있습니다. 축은 바로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입고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그것이 응축이 되는 날이라서 소심해지고 겁이 많아지고 그만큼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전체 주간으로 봤을 때는 바빠지고 또 버거워질 만큼 자신의 시간을 쪼개 쓰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건강 안배에 아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분들도 경칩이 지나서 이번 주간에 갑목이라고 하는 편재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죠. 그래서
지출이 실제로 커질 수도 있고, 또 편제라는 것은 확장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감당이 어려운 활동성 또는 금전 문제 때문에 이 부분 고민을 할수 있는 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을 짜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판단이 필요한 주간이고요. 첫째 날짜, 기미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천간지지에 정인이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였습니다. 거기다가 재성에 해당하는 모고의 기운이 여기서 입고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경금일간 분들께서 답답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주문건이나 거래 성사가 잘 되지 않고 취소하거나 환불하는 건들이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경신일입니다. 천간지지에 비견이 들어왔고 또 걸룩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과 협업이 잘 되고 소통이 그만큼 잘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분주하게 여유롭게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보겠습니다. 신유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지지로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동료나 또내 윗상사의 의견에 다소 끌려다니는 흐름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경금일간 본인들의 의견이 조직에서 무시당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제 목요일 3월 10일이고 임술일을 보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인 날이고요. 아랫사람 즉 부하 직원의 일 때문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화와 토의 입고직에 이제 놓이는 상황이 되는데, 화는 바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관성의 입고가 되는 상황이고, 이 날짜가. 그리고 또 본인을 도와주는 토의 인성의 입고지가 이날 또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개해일이 들어오는 3월 11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 상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왔고, 경금이 병지에 놓이는 환경입니다. 직업과 또 생계와 관련해서 경금일간 분들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흐름이 이날 들어왔습니다. 이제 3월 10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갑자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우선 건강이나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가 그 갑자라는 기둥 자체가 앞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자라는 것은 이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사지, 즉 에너지가 떨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목돈이 또 실제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날짜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을축일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이 축이라고 하는 정인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금의 환경, 금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임묘지 환경이 경금이 놓인 날이기 때문에 본인의 고집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다소 의견 충돌이나 다툴 수 있는 흐름이 있고요. 하지만 이 하루가 축일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화해를 하게 될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목돈 나갈 일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소비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건강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지출이 커진다거나 장거리 이동이 생긴다거나 이런 변수들이 많은 한 주간이기 때문에 경금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안목이라고 하는 이 정재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고요. 그런데 신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더 예민해지고 또 간섭을 받을 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지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기미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편인이, 지지에도 편인이 들어왔고 신금 입장에서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또이 미라는 날짜 환경 자체가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입고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실 수 있는 날이고요. 또 미는 바로 정화라고 하는 이 편관을 또 품고 있고 또이 목기운 자체가 바로 재성입니다. 이 재성의 입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신금 입장에서 재관이 같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화요일 경신일도 보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지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경쟁을 할 수 있고 아주 긍정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물이 아주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월 9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신유일이고요. 천간지지에 비견이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신금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업무를, 제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제안을 받게 돼서 수락을 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월 10일 목요일 임술일은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인데요. 이 술일이라는 환경 자체는 또 관성에 해당하는 화와 그리고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목요일은 평상시보다 좀 더 신금일간 분들께서 의견을 강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내세우게 되면서 주변에서 어느 정도의 지적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지적이 될 수가 있고요.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또 신금분들의 이런 상황을 시기 질투하는 시선이 들어올 수도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 3월 11일 개해일도 보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감정을 숨겨야 되는 상황이 이날 벌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벌어지냐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정말 무덤덤하고 본인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날 자체가 아무렇지 않은 척 외부에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무덤덤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월 12일은 토요일이고 갑자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는 날인데 실제 장생 역할은 못하지만 장생지라고 제가 칭한 이유는 사람들과 이날 유달리 식사 자리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막 햄버거를 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를 한잔 하신다거나 주말인 만큼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신금분들만큼은 전체 인원수 중에서 밖에 나가서 혹은 배달 음식을 시켜서라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많이 연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13일 일요일은 을축일이 들어왔습니다. 자,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축이라는 환경지 자체가 금의 입고지가 되죠. 그래서 시간이 평상시보다 급하게 흘러갈 수가 있고요. 또 겁이 많아지고 축일인 만큼 신중해지는 감정이 이날 신금분들을 제어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심해집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기보다는 미리미리 내게 어떤 손해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과 약속을 하더라도 토요일은 나갈 수 있지만 일요일은 그냥 집안에서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도 식신에 해당하는 갑목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임수일간 분들께서 일을 추진하시게 되는 흐름이고 이번 주간에는 어찌됐든 하고 싶은 대로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고 버리게 되는 주간입니다. 자, 첫째 날짜 월요일 기미를 보겠습니다. 천간지지에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미의 환경은 목기운에 즉 식상에 해당하는 기운의 바로 집합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 사업가는 사업이 확장을 하게 되는 흐름이고 이날 또 자영업자는 매출이 상승합니다. 또한 실적 위주로 돌아가는 회사에서는 그날의 실적을 아주 우수하게 해내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날짜 경신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천간지지에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어떤 도장을 찍는다거나 사인을 하게 된다거나 어떤 계약서 자체를 쓰게 되는 즉 승인을 하고 수락을 하고 내가 읽어보고 수락을 하게 되는 흐름이 생기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서 또 본인이 읽어보고 이렇게 억셉트하는 과정이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 수요일은 신유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지지로 들어왔고 또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일부 자료를 내가 숨기게 되거나 또는 외부에 공표를 하지 못하고 감추어야만 하는 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임술일이 들어오는 3월 10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 같은 글자인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겠죠. 또한 이게 술일인 만큼 또 재성에 해당하는 화와 그리고 관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이렇게 재관이 같이 들어온 환경이 되겠습니다. 임수일간 분들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을 다소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의도치 않게 어떤 전혀 다른 불씨가 튀어서 다른 사람들이 해명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날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금요일 보겠습니다. 3월 11일. 개해일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는 겁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걸룩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겠죠. 사람들의 말을 평상시보다 경청을 하게 되실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해결을 하러 다니는 즉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3월 12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갑자일이 들어왔고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다소 사람들을 상대를 하실 때 본인이 조금 양보를 하시게 될 것이고 손해를 안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돈을 좀더 쓰게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차를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운전사 역할을 하게 된다거나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짜 보겠습니다. 3월 13일 일요일이고요. 을축일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에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이 축일이라는 환경지답게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도 임수일관 분들께서는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날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대상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임수일관 분들은 이번 주간에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상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고요. 개수 입장에서는 그만큼 발전적인 형태로 주간을 보내시기보다는 방해와 간섭이 많이 이루어지는 다소 좀 버거울 수 있는 주간이에요. 첫 번째 날짜 기미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지지에 편관이 들어왔고 그래서 임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행동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묘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미와 묘가 만나서 또 목국을 형성을 하게 되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의도는 참 신선한데 결과가 좀 따라주지 않는 주간의 시작일이 되겠죠. 그 다음 경신일이 들어오는 화요일은 천간지지에 정인이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고요. 또 현금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를 좀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인데, 뱅킹이 잘 되지 않는 어떤 방해 요소가 생긴다거나, 또는 약속이 취소된다거나, 또는 본인이 신고를 했던 금액에 대한 이 매출 승인 자체가 취소가 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신요일도 보겠습니다. 편인이 천간지지로 들어왔고, 그리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 되겠죠. 예전 세금 신고를 했던 서류들 있잖아요. 예전 내가 어떤 기간에 넣었던 서류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대표적인 건 세금 신고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내가 사인을 해서 또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올렸던 어떤 서류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날. 그 다음에 목요일 3월 10일은 임술일이고,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 정관이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 에너지와 그리고 관성에 해당하는 토 에너지, 즉 재관이 동시에 이 환경으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기회가 들어온 흔치 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적재적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3월 11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개해일입니다. 정관에는 비견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가까운 사람들과 자존심에 관련된 말다툼, 즉 언쟁이 생길 수가 있어서 개수분들이 다소 이분들께 섭섭함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제 토요일 3월 12일도 보겠습니다. 갑자일이 들어왔고요. 천간에는 상관이,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의 개수가 놓입니다. 예전보다 실력 상승에 대한 칭찬을 들을 수가 있고, 이날만큼은 주변에서 그동안 애썼다, 이런 평판이 상승하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짜, 을축일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식신이 들어왔고, 천간에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또 축이라는 환경 자체가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환경에 입고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음만큼 개수가 이제 몸을 쓰려고 해도 내 손발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또 전체적으로 게을러질 수가 있고 그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서 일요일은 여러 가지 일을 벌이시기보다는 가까운 곳에 다녀오신다거나 아니면 쉬는 하루로 좀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또 운세를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